특별하. 나도 너한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받아줄래? 언젠가 오늘이 기억이 나겠지. 그때 우린 늘 곁에 점장님. 있었지. 그 대답은 나중에 할게요. 점장님만큼 대단하진 않아도 저도 뭔가 이루고 싶어졌어요. 검정고시 합격증이라도 받으면 그때 대답할게요. 그래, 너가 지금까지 나 기다려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 기다릴게. 야, 샛별아, 근데 너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 너가 왜 책임감 있지, 의리 있지, 싸움 잘... 아니, 일 엄청 잘하지, 어?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직영점 부점장으로 믿고 딱 맡기는 거잖아. 샛별아, 너 지금도 충분해. 멋있어. 고마워요, 전장님. 고맙긴 뭐. 아니, 이거 다 언제 꾸몄대요? 예쁘다. 와인 같은 건 없어요? 무슨 와인이야, 와인은, 참. 이런데 어 원래 막 와인 같은 거 주고 그러던데. 뭐 무슨 와인? 뭐 드라마를 잘 이런 거? 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와인? 뭐 이런 거? 너 마셔. 난 이거 화단에 튤립이나 심어야겠다. 먹인 걸. 아이 또 싸뿐네. 내놔. 어서 있어. 용필아. 장비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노? 네가 신성동에서 편의점 한다는 말 생각나가지고 찾아봤지. 그리고 내일 중국 가기 전에 부탁할 것도 있고. 아니, 무슨 부탁? 혹시 부산 향후회 같은 데 알아보면 분이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또 그 얘기가. 고마 좀 잊어라. 어떻게 있겠노? 내 한국 떠나 살면서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분인데. 장미야, 나 진짜 분이 소식 모른다. 공분이 못 본 지 40년이다, 40년. 아버지! 아니, 아버지 왜 어머니... 왔나? 용필이 네 아들이가. 잘생겼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홍장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혼자서 객석에 장벼. 뱀이 사랑한대.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어? 저기, 장미 씨? 잠시만. 네, 아들하고 기니 할 얘기가 좀 있어가. 그랬나? 내 저 분이 소식 들으면 내 바로 연락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중국 가 있으라. 알았지? 그래, 좀 내 분이... 가라. 가라. 가라니? 이건 가라, 가라. 아버지, 아니 아무리 첫사랑을 만나도 그렇지, 아 어떻게 엄마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기다. 아니 그런 사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없어요 그런 사정은. 아니 장미가 희애랑 둘도 없는 친구인데
희야가 그 장미를 안 보고 싶다 않거나. 왜 엄마가 안 보고 싶은데요? 왜요? 왜? 대체 왜? 봐라. 희야는 내가 첫사랑이고 나는 장미가 첫사랑이고 희야캉 장미캉 친구고. 아 이제 와서 둘이 보고 싶대나? 아이씨. 아. 아줌마 제일 친한 친구는 사라졌다. 편지 한 통도 안 남겨.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기는 뭔데 왜 신해? 이 머릿속에서 난 다 털어버렸어. 아 그 혹시 그 40년 전에 떠나면서 편지 한 통도 안 남기고 간 그 친구분이세요? 새별이 니가 왜 안 와? 아 그 전에 어머님이랑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다시는 안 보고 싶다. 내 말 맞지? 장미 온 거 희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알겠나? 아버지! 네 교대 좀 해도 허리가 좀 아파. 아이 됐어요. 그 오늘 야근 아버지가 그냥 쭉 사세요 쭉. 새별아 가자. 아니 회장님 그거 얘기 들고 치에 팬 만들고 진짜 내가 뭘 잘못했노?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이야 와 둘이 같이 오노 편의점 왜고? 어? 어 아버지가 있기로 했어. 경피해가 내 옷에 슬슬 피하더라. 그것도 내한테 뭐 죄진가 아이가? 아 죄를 무슨 죄. 엄마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저 발부으깨 빼는 데는 조교끼가 이게 최고라고 해가지고. 조교끼 하나 사지. 조교끼는 네가 아빠 안마 의자 그 할부금도 아직 남았는데 조교끼 괜찮다 싶으면 한 20만 원 넘어가. 못 산다. 뭐 그러고 보니까 좋은 거 같기도 하네. 마사지 기능도 있고. 응? 마사지 기능은 그런 거 없다 여기. 어이 왜 없어? 마사지 기능이 다 있지 엄마. 어? 봐봐 줘봐. 어? 이렇게. 제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어이? 많이 뭉치셨네요. 그래 야이야 오늘만에 건강한다. 뭔 날이가 공부니 오늘. 자모니와 첫 월급 타면 엄마 뭐 사줘야 될지 엄청 고민했었는데 조교끼 사줘야겠다. 진짜? 응. 신발도. 야이야 신발은 안 된다. 그 신발 사준 거 도망간단다. 신발은 제가 사드릴게요. 부점장 첫 월급 타면. 에이? 부점장 된다고? 직영점으로 전환했어. 본사에서 샛별이 부점장으로 승진시켜준대. 직접 바꾸려고? 아이고 야이야 잘됐다. 그래 그래 잘했다. 아이고 샛별아 니도 축하한다 야이야. 감사합니다. 오야 아이고. 멋있다 우리 점쟁이. 100점짜리 아들이네. 남자로서도 멋있고. 나도 너한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받아줄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인데 왜 대답을 못했을까? 점장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정상에 섰는데 왜 행복한 만큼 불안한 거지? 배 안 고파? 나 라면 먹을 건데. 아, 들어 동시에 나오나? 물 마시려고요. 나 화장실 화장실. 어.
없잖아. 야, 새빨아, 내가 젊을 때 한 가닥 했대. 어?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났나. 새빨아, 새빨아! 저봐, 나를 찍을까. 저거 어디 가서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 안 좋으세요? 언제 안 돼? 오늘 막 엇가하고 발맛살이 받아라. 오늘 컨디션 죽인다 막. 아, 그래도 엄마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와, 내 대고 둘이 말라고. 자야지,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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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가 자거나 나는 좀 더 보다 잔다. 어? 잘게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자거나 10초 앞도 나오느라. 아, 네. 그 아무래도 암호를 정해야겠다. 암호? 무슨 암호요?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무슨 과일 좋아해? 포도! 앞으로 포도는 만나자는 뜻이야. 네? 그리고 딸기는 안 된다는 뜻. 오케이? 헐. 유치급 하나! 앞으로 이게 우리 암호야. 알았지? 딸기! 전 이만 잘게요. 잘 자. 내일 포도. 포도. 귀여워. 포도. 포도. 아. 지경점 전환 계약서예요. 읽어보세요. 엄마, 여기는 14조 계점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 영업시간 다 표기가 돼 있고. 정태야. 뭐? 장충동 가맹점? 아니, 지금. 내가 좀. 그래, 알았어. 일단, 엄마. 내가 지금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간다고? 일단 내가 계약서는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유 이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엄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계약은 어머님이랑 저랑 마무리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 부점장님, 고생하세요. 자원위원님도 잘 다녀오세요. 포도. 포도? 왜? 왜 우리 대회는 막 잘 하고 있나 모르겠다. 아가 막 큰 책임을 맡았다 해갖고. 실은 회사가 후회하고 있어요. 저렇게 훌륭한 인재를 왜 이제 알아봤는지. 아이고야야 놀라. 아이고야야. 네 농담 짰잖아. 야, 이놈 시커멧대요. 아이고요. 아, 어머님, 그리고 이거. 이거. 아이고. 야, 이게 하고 아니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다 마세요. 이거 돈 40 한대 이거 그자. 야, 나 돈 10만원 썼대 이거. 이거 너 한 50 하나. 아니 말이나 보자. 한 30 썼나. 어이, 아이고 야야, 그래 말씀 안 되는데 가방이 비싸다 이러는 거잖아. 이거 딱 깔맞춤 있어 오늘. 마음에 드세요? 야, 그래 마음에 드다 마다 이거 아버를 몇 마리를 잡았대 이거.
새별씨. 새별씨에게 고맙다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너무 익숙해서 잠시 잊고 있던 대현씨의 가치 새별씨 덕분에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너무 늦은 깨달음 아닌가요? 그건 지나봐야 알 일이죠.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정세별인데요? 네? 뭐라고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망신당한 거예요. 우리요,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요. 쟤네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놔요. 꼭 그래요, 우리. 왜? 아니, 모기가 앉아가지고. 미안해요. 그 반사신경 때문에 이게 진짜. 더 돌아갔다. 작가님. 나 작가님이랑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었는데. 뭐요? 손. 어때요? 재밌죠? 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 완전 재밌다. 두 분 환영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두 분은 동갑내기 친구?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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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마스테. 나마스테. 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스타트. 그러고 보니까 우리 통설명도 제대로 안 했네요. 저는 한 달씩입니다. 저는 황금피예요. 근데 저희 언제부터 일이래요? 오늘부터. 금피씨. 여기서는 요가만 나마스테. 나마스테. 벌치. 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 왔대요? 네, 이제 우리 살았어요. 다 보이셨어요? 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만복 부동산 김만복이 잡혔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 전세금 그거 돈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거 다 안 썼대요? 이게 안 쓴 게 아니라 사기꾼한테 일부 투자를 했는데 사기꾼이 좀 더 크게 먹으려고 만복이한테 투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준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가 잡은 겁니다. 아무튼 그 피해 금액은 절차 거쳐서 곧 돌려받으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친구지, 무슨 잘 끝이로구나. 아, 나도 빨리 부모님 댁에서 나와야겠다. 아, 천유코님은 어디 있었어요? 아, 저요? 저는 그 제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님 집에서 점장님 가족분들이랑. 서로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니에요. 되게 저한테 가족처럼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봐야 남은 남이에요. 티 안 내서로 저 엄청 불편했을걸요. 나도 부모님 댁에서 엄청 눈치 봤는데 그분들이 엄청 참으신 거다. 예뻐서! 살까 말까 할 때는 대라. 망설임은 더 큰 후회를 낳을 뿐. 더 큰... 아, 진짜 나가야 되나? 알아. 나가. 어딜 나가? 아이고, 왜 이렇게 놀래? 아, 선생님. 어딜 나가? 어딜 나가? 뭐야? 뭔데? 어딜 나가? 저 그... 점장님, 사실은요, 그 제가... 만두 먹고 싶어요. 아, 만두. 뭐 그렇게 만두 뜸을 많이 들였구나. 만두에 어마어마한 만두가 먹고 싶나 보지? 왕만두. 너무너무. 오케이. 야, 내가 만두 대신에 엄청나게 맛있는 거 쏜다. 맛있는 거야? 응. 뭐야?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직영점 점장으로 백은식 부장이 온대. 그 헐떡이 아저씨요? 그래, 헐떡이 아저씨. 야, 대표야, 너 만약에 뭐 불편한 거 있거나 그 아저씨가 뭐 괴롭히거나 이러면 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냥 아주 확 그냥 뭐. 되지? 든든하네. 진짜 내 편 같다. 그럼 네 편 맞지? 진짜요? 그럼 진짜지. 네 편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는 거야. 어쩌면 우리 아빠보다 허락받기 더 힘든 상대가 될지도 몰라. 논산훈련소 화생방 훈련장 앞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 어머, 대박! 오빠, 군대도 갔다 왔어요? 4주요, 한 달. 정신으로 앞으로 카 왼발 아, 못 가겠어요. 재군, 나를 믿고 따라오게. 샘별아, 샘별아. 야, 너 무슨 일이야? 그래? 어? 아우, 샘별아. 야, 너 왜 애를 괴롭혀? 빨리 안 돼.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야, 너 왜 그래? 재현아. 뭐야 이거? 뭐야? 왜? 뭔데 붙었어? 더 강력한 게 붙었어. 뭐? 아, 순간적으로. 아유, 야, 야 이거 그런 걸로 장난하면 어떡해. 아세톤 갖고 와봐.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어? 아유, 이거 운명이. 운명이가 누구야? 운명 데스니. 네, 웨튼 댓글 첫바 단골이 여자 목소리 남자가 아니고 금비 씨였어. 샛별아, 본드가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붙여준 거야. 짭. 그녀의 레기보이 웹툰 작가님이 우리 달식이 오빠였어. 그걸 알게 된 순간 원시인은 사랑꾼이 되었고 말벽다구는 솜사탕이 되었지. 야, 야, 그럼 야, 야, 달식아, 너 아니 언제 여자친구를 사귀? 대현아,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나 봐. 아유, 그치 뭐.
가치 있겠지 분명히. 야, 근데 너 샛별씨하고는 어떻게 됐어? 아니 뭐 그냥 뭐. 너 나몰래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 샛별씨도 너 좋아하고 너도 샛별씨 좋아하고 뭐가 문제야? 그치 뭐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너네 둘이 잘 될 것 같거든? 그럼 우리 넷이서 파티하자. 파티는 네가 준비하고. 야, 아 이건 아니다. 아 직영점으로 넘기는데 와우 우리가 대청소를 하노. 내가 보험하기 전에 이삿짐센터 잠깐 했던 거 알지? 내 살던 집이라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여 이제 내 살 때 아예 다 하면서 막 개판 쳐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 뭐가 더 좋아 보이기노? 어차피 새로 오는 사람이 대청소할 거 아이가. 맨날 보는 우리 눈에는 안 믿어. 새로 오는 사람 눈에는 다 비게 돼 있어. 우리 대여이가 회사 임원 대여가 그래가 넘기는 건데 우리가 좀 애만 구세하면 우리 대여이 면이 쓰고. 대인이 그 회사 출근 안 하나?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좀. 저는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집안일인데 엄마 나 회사에 전화해서 판찬할게 그러면. 효자야 우리 아들이. 대신 희한이 약속 안 해라. 뭔 약속? 중간에 튀기 없기다. 응? 그러고 뭐 뒷목부 사장한테 어머 저 곧 갈게 얘 갈게 얘 이래 말하면 학식이 빛나니. 학식이 빛난다. 야 무섭대. 어이 그래 알았다. 걱정을 붙들어 매라. 내가 막 고객이 매 달리도 이래가 했나. 아이고 우리 용필 무섭대. 그래 하자 해. 왕복 부동산 잡혔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아직 돈을 되찾은 건 아니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게 맞는 거지. 어서오세요. 샛별아 우리 샛별이 샛별이 샛별아 어이야 어이야. 다같이 어디 뭐 하러 가세요? 언제 오늘 여 대청소를 한번 싹 해볼라고. 여 직영 넘기기 전에. 아 여기요? 아이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이긴데 뭐지. 지랄한다. 먼지가 알아주겠지 그죠? 아 샛별아 먼저 퇴근해. 여기는 우리가 장사하면서 그냥 싹 깨끗하게 할게. 아 무슨요. 저도 같이 해야죠. 직원인데. 오 그래 그래. 자 수의하고. 그래 나는 그러면. 조용필이. 돌아. 내가 열심히 할 기다. 한번 해보자 이게 한 사람. 전화. 자. 이것도 전화고. 예 지물포 김 사장님. 아 유노님이 임신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왜 퇴화보험 있지요? 아 그래요? 국화님 아 지금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어 예. 제가 돈 벗고 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엄마. 버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한두 번이. 저 지금 완전 상승범입니다. 상승범 저거. 제가 같이 할게요. 그럴래? 열심히 해라. 아 공여사 잠깐만 잠깐만. 예예. 예. 아 우리 며느리 옆에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이 더 싸다네. 예? 어 미안 미안. 아유 전화 들어온다.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 여자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예 어서 오세요. 니 뭐 아직 안 간다. 혹시 분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하루 더 있었다. 내 지금 가는 길인데 너한테 이거 좀 맡기려고. 이게 뭔데? 부산 떠나자마자 내가 분이한테 쓴 편지인데 반송이 됐더라고. 혹시 분이 연락되면 네가 좀 전해줘. 난 다신 안 올 것 같아서. 우연 창고야 창고 창고. 니 저 엄마 지금 보내라. 내 딸 이런 거 아이 괜찮다 이런 거. 어디 가는데? 여기 와 가요. 들어가지 들어가지. 와기라는데 무슨 일이 있나? 뭐? 마누라가 와. 그럼 인사드려야지. 아니다 그 안 하는 게 낫다. 그
금방 갈퀴다. 근데 니 왜 이렇게 떠나? 모르겠다. 어, 어머니? 엄마, 엄마. 뭐야?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재영필이 벌써 토끼서? 네, 그 토끼셨어요. 토끼다고? 지금 뜨거라. 됐어, 걔는. 어차피요, 내가 오늘 싹 청소하려고 했다. 저 창고부터 하자. 하자! 아니, 놀래라. 이놀라 너 와 이러노? 그냥. 창고는 나중에. 우리가 해야지. 엄마 힘드니까. 엄마 고객님 만나러 가야지. 고객은 지금 꽁새 울어버렸어. 비켜라 내 여자. 안돼 엄마. 지랄도 와야 붙고 지랄이고. 아이고 와 엄마 와. 엄마 안기고 싶나 업어줄까 와. 아 어머니. 아이 우리 새끼 오늘 와이라. 엄마 이 새끼야. 아니 난 어머니 그 어? 들어올 거 없다. 내일 다 끝내다. 아 최영필이 여태끼인 줄 알았대. 웬일이고. 그 시안이 그만 들어가시라. 어? 마무리 내가 다 할게. 세상 지금. 아, 이거 다 끝냈다고. 그 가면 다 했으면 요 저 창문이나 한번 닦자. 네, 가자. 어. 나 괜찮다. 와 창문 닦으러 가라. 야, 가자. 창문 닦으러 가는데. 그래. 아, 닦고. 저 니도 요 창문 닦고. 와, 요 애숙해라는 갑자기. 왜 내 몰래 뭐 먹을라고? 죽었어. 맛있는 거 먹었으면 혼자 뭔데? 죽었어, 여보. 누구? 야, 오, 저, 아유, 큰일 났네, 저거. 안녕하세요. 재용비 씨 친구 홍장미라고 합니다. 장미? 이기야,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혹시 공 분이 맞지? 네 분이 맞지? 아야. 둘이 결혼한 거였나? 용필이 니 근데 왜 분이 모른다고? 아 모른다 카드나 결혼한 거를. 며칠 전에 내가 중국에서 와가 네 소식 물었던 용필이가 모른다고. 아 며칠 전에 와가 용필이를 만났어. 저 혹시 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더라. 그래 맞다. 아니 중국 산다 했지. 어디 사노? 장가게. 아, 니가 장가게 사는구나. 장미가 장가게를 살았구나. 아하. 분이야. 와. 정말 오랜만이다. 장미야. 그래. 내는 오늘 니를 본 적이 없다. 그래 알자. 저 실례하지만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 핸드폰을 딱 꺼버려야 되는데
고객한테 막 전화 올까봐 핸드폰도 못 끄는 내 신세가 참 불안하다. 여보세요? 아, 어머님, 저 연주예요. 어, 그래. 니는 이 시간에 웬일이고? 아, 직영점 전환 계약 마무리돼서 전화드렸어요. 입금은 다음 주예요. 어, 대회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 고맙다. 끊을게. 사장님이야, 이거 저 소주도 한 배 더 주소. 아, 어머니, 어머니! 여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사주시는 소주 마시고 싶어요. 에이? 저 지금 퇴근해서 신성동 근처 지나는데요. 딱 한 잔만요, 네? 네가 여 오면은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낀데, 여는. 거기가 어딘데요? 제가 가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괜찮으실까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아니, 뭐 엄마 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거 하루 이틀 아닌데. 아, 그래도 오늘은 아버지가 좀 심했어, 그지? 새별아,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곧 들어오실 거야. 먹어봐. 맛있지? 맛있지? 야, 그거 봐. 내가 라면 잘 끓인다 그랬지? 인정. 내가 내일은 라면 말고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새별아, 이게 편의점을 또 넘긴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마음이 좀 그렇다. 편의점 아니었으면 너 못 만났고 너 아니었으면 편의점도 힘들었을 건데, 그지? 그래서 있잖아, 너랑 나는 편의점 덕분에 그거야. 그거. 포도, 포도. 아, 진짜 유치해. 응? 딸기, 딸기. 야, 딸기 하지 마. 포도, 포도. 누나. 신발, 신발 보세요. 언니 조심. 그래, 그래. 언니 조심, 조심. 어머니. 요, 우리 집이 난리야. 요, 엄마, 한잔더 하자. 엄마. 엄마. 아니. 어, 아, 그래. 아, 어머님이랑 그래. 연락이 돼서 같이 한잔했어요. 아, 저기.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대열, 엄마 말 잘 듣는 우리 아들. 최고다, 니가 막. 아, 엄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엄마가 오늘 막 기분이 좋아. 한잔했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엄마 꿈을 안 이뤄줬나, 응? 억대 연봉에 대기업 임원에 와 이래 잤나 야 대열 엄마는 응? 남편도 필요 없고 내 친구도 필요 없고 응? 니만 있으면 돼. 우리 아들만 딱 있으면 된다고. 알았어. 엄마 괜찮아? 안 귀찮을 게 뭐 있노? 대열아, 엄마 오는데 억수로 편한 차 타고 왔지. 좋차 연주가 내 될 거야. 연주야!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이고, 세수, 세수. 연주야, 고맙다. 우리 연주. 우리 연주야, 오늘 내 술 친구 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는 자주 불러주세요, 어머니. 오야, 오야. 대열, 니야 오늘 내가 연주 막 신세 많이 졌다. 인들아, 니 가와요. 딱 데려다 줘라, 요. 어? 모셔라, 이 새끼야. 빨리. 어? 어머니, 저 갈게요. 연주야, 연주야, 그래. 네, 오늘 또 봬요. 오야. 저 갈게요. 아휴, 그래. 어머니, 또 오세요. 자, 아. 예, 자. 아휴. 어머니, 저 편의점 교대하러 갈게요. 아버님 오시면 아주 혼내주세요. 그래. 연주야, 우리 연주 고맙다. 우리 대열 좀 왜 좀 잘 좀 부탁한다. 왜야, 어? 나는 못 이루고 산 거. 우리 대열이는 이루고 사는 게 내가 그게 꿈이다. 왜야, 연주야, 잘 좀 부탁하지. 아이고, 고맙다. 야야, 고맙대.
내일이나. 어제 안 했나? 그 연주가 곧 가는데 니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데 니가 저 기회를 안 준다 카대. 지경점 전환하는데 연주가 얼마 그래 힘을 썼겠노. 어제도 내가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래 이제 만나가 뭐 응? 사과 받을 거는 받고 또 고맙다가 갈 거는 또 고맙다 하고. 엄마 그런 거는 빨리 할수록 좋아. 응? 오늘 뭐 시간 되면 어떠노?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저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세요. 아니 점장님이 직영점 전환되는 거 시원섭섭하다고 저 잘하라고 맛있는 거 사주시기로 했거든요. 햇별아 괜찮아요. 그래 그러자. 응? 오늘 한번 가봐라 혜연아. 회장님 이거요. 이게 뭐고? 이거 어머니 가져다 드리세요. 이게 흰색 튤립인데 꽃말이 용사예요. 세필아 고맙대. 아니 근데 이 꽃으로 들란가 모르겠어요. 걱정 마라. 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강력한 무기요? 그 뭔데요? 네, 이 돈 받으려고 장미 만난 게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 내 이 편의점 한다 했더니 지발로 찾아옵니다. 희연이 장미 안 보고 싶도 않겠나. 그리고 내 모른다 간기다. 그게 다다. 진짜다 희연아. 내 좀 믿어도. 이 튤립 말은 용서라고 샛별이가. 차라! 네 장가게 와갈락 했는데. 말을 해라 보자. 차라리 때리라. 화 풀릴 때까지 100%. 차라 이거 가지고 세장가도 가고 장가게도 가고 다 갚으라. 야 내 치기도. 니는 내가 때릴 가치가 없어. 어? 이거 싹 다 가지고 꺼져. 못 간다. 내 죽어도 여서 죽고 살아도 여서 살기다. 아 그래? 니 문감은 내가 갈게. 야! 나라 안 놓나? 안 놓는다. 저 커피 한 잔 새로 드릴까요? 아니에요, 갈 거예요. 아, 그럼 치워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문희야! 문희야. 네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봐서 다행이야. 너는 참 인생 편하게 사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좋겠다. 그땐 정말 사정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안 듣고 싶다. 나는 얼굴 한번 보고 갈라 했다며. 됐네 얼굴 봤어. 이거 꼭 읽어봐줘. 그럼 내가 갈게. 분이야 잘 있으라.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자리 제안해 주신 것도요.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어제 저희 어머니요. 아, 저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저질렀던 결례는 정말 죄송했어요. 진작에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때는 오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제 대현 씨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랐다는 말로 회피하고 싶지 않아서요. 뭐 솔직하게 사과하셨으니까요. 받을게요. 뭐든 서로에게 솔직하자고 했던 말 예전엔 지키지 못했었죠. 저 이제라도 자문 위원님을 진솔한 마음으로 대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유현주 이사님하고 그냥 좋은 동료로 남고 싶네요. 보니에게 내는 오늘 밤에 중국으로 떠난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나중에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분이야, 말도 없이 사라져서 내가 밉겠지만 니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마음 풀리면 답장도.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영원한 너의 친구 장미가. 주신 동봉한 사진은 지난번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아이고, 나도 이럴 때가 있었나. 분이야, 분이야. 미안타네. 이래밖에 못 살았다. 가세요. 뒤로 가세요. 좀만 더 가세요. 이제 방역 시작합니다. 자, 좋았어. 완벽해. 자체 방역 끝. 나 이제 완전 청정 지역이야. 전 여친 바이러스 없어. 제로 제로. 점장님, 확실하게 하셔야죠. 손. 야, 너 굉장히 확실한 친구구나. 좋았어. 확실하게 하자. 됐어. 엄청 일찍 왔네요? 너 보고 싶어서 내가 막 달려왔지? 잘했어요. 좀 있으면 아버지 오시니까 아버지 오시면 우리 같이 집에 가자. 회장님!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먹었나? 어? 뭘? 아, 연주 뭐 맛있는 거 먹었나? 같이 뭐 먹었나? 아, 고기 먹었어. 고기, 고기. 어,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사줬나? 야야, 연주가 하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소고기 그런 건 먹어야 된다. 앞으로 그래라. 아, 뭘 그래. 됐어, 엄마. 대현아, 내가 어제 보이 연주가가 참 속이 깊더라. 엄마 말대로 나 사과도 받았고 고맙다는 말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연주가, 대현이 네 생각하는 게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엄마 그만 좀 해. 뭐라고? 저 먼저 올라갈까 볼게요. 아, 엄마 내 앞에서 진짜 유현주 얘기 좀 그만해 이제 제발. 왜? 왜 하면 안 되는데? 왜냐니. 헤어졌어. 나 헤어졌다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거 그거 그 일 다 잊었어, 엄마? 내 어휘에 있노! 그건 어휘에 있노!
너 내가 내 보험 여왕 만들어주는 일을 내가 왜 있노 왜? 아 그걸 왜 그렇게 기억을 해? 그럼 내가 너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이? 네가 엄마 살면서 그런 일 한두 번 당했었지 않아? 그러면서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 가는 게 인생이다. 내가 어떻게 해? 다시 만나? 엄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나는 소외 없겠다. 그럼 내가 춤을 추겠다 아주 왜? 왜 그래 진짜? 내가 내조차 그러나? 니조차 그러는 거지? 어이? 내가 니를 무작정 등을 떠미는 게 아니고 어제 연주 진심을 내가 느껴가 그러는 거다. 어, 네가 앞으로는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것 같지도 않고 그 집 가도 무시 안 당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아, 그렇게 좋으면 진짜 엄마가 들어가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와 밥 안 먹고? 예 뭐 딱히 생각이 없네요. 야 그 국물이라 좀 뭐. 괜찮아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온다잉. 네. 사모님 식사 있어. 꺼지락 했다. 농담 아니다 문 닫아. 집구석 분위기가 왜 이리 됐노? 아니 왜 이건 밖에 내놔요? 이게 창고에 왜 있어? 이거 점장님이 저 쓰라고 놔주신 거라고요. 내가 점장이야 내가? 아 그리고 포수 확인해봤는데 운영을 완전 구멍가게식으로 했더만 그동안의 방식은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 네? 세술은 새 부대. 특수부대 출신이거든 내가. 이건 대형 폐기물이라 부청 전화해서 버려야겠는데요. 아 인사해 우리 베테랑 경희씨. 정세별입니다. 박경희예요. 보이보다 젊으시네. 몇 학번? 진상 손님이네. 뭐요?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물어보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학번이 어딨어요. 우리 경희 씨가 운동을 오래 했어. 그 무에타이랑 또 뭐 했댔지? 검도요. 2단. 네, 그러세요. 잘 지내보죠. 이럴 힘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아, 만만치 않네. 아, 재밌다. 2,000원입니다. 부점장. 편의점은 진열의 미학이 중요한데 우리 종로 신성점의 진열은 거의 방치 수준이랄까? 그래서요? 뭘 그래서요? 진열 다시 하라고. 부장님, 저희 본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스토어 매니저? 네. 신상품 나온 건 뭐 있지? 냉장고에 핫한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보자. 가보자.
내가 너 시키려고. 공부. 보고 싶은 마음에 잠이 깨버렸나 봐. 모두 조용해져 버린 이 밤. 거리의 불빛조차 곤히 잠들어버려서 더 생각나나 봐. 창문 밖이 사라질 때쯤엔 이런 내 마음도 달아날까. 가끔은 저 하늘의 별빛처럼 내 곁에 서 있어줘. 잠결에 눈을 뜨면 지워지는 꿈이라도 좋겠어. 점장님 저 퇴근이요. 그래 새빼라 고생했다. 보고 싶어진 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나.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이고야, 아이야. 내가 밥에 넘어가겠나. 속에서 줄다. 새별아. 누가 그래 잘못을 했나? 응? 우리 대여이 내한테 저래 소리 처음으로 질렀다. 새별아. 나는 있잖나. 제일로 이래 겁이 나는 게 뭔 줄 아나? 응? 내가 우리 내 자식이 지금 엄마처럼 그래 구질구질하게 사는 내가 그게 제일 겁이 난다. 그래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 지금 엄마한테 그래 화를 내나? 응? 야야 내가 남편이 든든하나, 어? 내가. 내가. 야야, 내가 통장이 든든하나, 어? 내가 든든한 거는 우리 대의 그거 하나밖에 없다, 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점장님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야, 새별아, 너 이거 부대찌개로 되겠어? 좀 맛있는 거 먹지. 아, 내가 맛있는 걸 사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무슨. 저 부대찌개 엄청 좋아해요. 어? 야, 너. 와. 왜요? 야, 이거. 너 진짜 부대찌개 제대로 배웠구나. 에? 아니, 라면사리. 아. 아니, 부대찌개 라면사리 당연히 넣어야죠. 이거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 진짜요? 오. 소름 돋아. 잘못했네. 잘못했지. 아니 무슨 김치찌개에 김치를 빼냐? 그래 된장찌개에 된장 빼는 거지. 고추장찌개에 고추장 빼고. 그럼 자 순댓국에 순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직영자는 어땠어? 아니 뭐 같은 편의점인데 늘 똑같죠 뭐. 다행이다. 새별아 람사리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건져야죠. 그렇지.
점장님. 어? 어머님한테 사과하세요. 어제는 점장님이 잘못하셨어요. 새별아, 나 지금까지 엄마 말 안 들어본 적 없는데 어젠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점장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새별아, 어제 우리 엄마가 했던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어? 먹자. 난 점장님이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계속 좋은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싸우기는커녕 내 엄마 하고 끝났을 거고. 빨리 먹어, 새벽아. 내가 없었으면, 나만 없었으면. 점장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먹어 빨리. 내가 다 먹겠다. 이렇게 아늑하고 포근한 방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처럼 좋은 분이 저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회장님도 정말 감사드려요. 점장님이 좋아한다고 말해줬을 때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어요. 결국 이렇게 될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짧았지만 그 행복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점장님. 점장님하고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단식 예비 한 만 평이요? 여기 저희 땅이에요. 새벽이 우리 집 땅에 있어. 와서 서울 개가 멍멍 짖는디야. 너랑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